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12번째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2과를 같이 공부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12과에서는 문형 다니까와 다니요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집들이, 특히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대화를 듣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게 없다니요. 이렇게 많은데요. 집들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좋으신걸요? 좋기는요. 음식이 입에 맞아요? 맛이 기가 막혀요.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입에 맞으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사실은 제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랬군요. 너무 배가 불러요. 맛있어서 많이 먹었나 봐요. 후식도 남아있는데? 걱정 마세요. 후식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었나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부터 볼게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할 문형은 다니까라는 문형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까는 이럴 때 사용해요. 다른 사람한테서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시험이 어렵다니까 좀 걱정되네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지금 말하는 사람인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은 뭐죠? 맞아요, 여러분. 걱정이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왜 걱정이 되죠? 다른 사람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는 의미로 다니까 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예문을 먼저 읽을 거예요. 내가 장학금을 받는다니까 내가 더 기쁘네 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 나의 기분, 나의 느낌, 나의 상태는 뭐예요? 맞아요. 기쁜 거예요. 지금 내가 기쁜데 기쁜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서 무슨 말을 들은 거죠? 맞아요. 지금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말해 주는 이 친구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의 느낌, 나의 기분은 기쁘다. 내가 더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 장학금이란 단어 알죠? 네, 맞아요. 장학금이 뭐예요?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돈이죠. 네, 맞아요. 그것을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니까의 의미를 봤는데요. 이 다니까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문장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제가 만든 김밥이 맛있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지영 씨한테 예쁘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라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맛있다 라는 이 단어와 예쁘다 라는 단어는 모두 다 DV예요. 하나는 받침이 있는 DV고요. 예쁘다라는 DV는 받침이 없는 DV, 형용사이죠. 자, 그런데 받침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모두 다 무슨 형태를 사용했죠? 맞아요. 다니까라는 형태를 사용했어요. 자, 의미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든 김밥이 맛있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저의 기분. 나의 기분은 지금 좋아요. 맞죠, 여러분? 기분이 좋은데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죠? 제가 김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김밥을 먹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니까 라는 형태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아래도 볼게요. 지영 씨한테 예쁘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자, 좋아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영 씨예요. 지영 씨가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지영 씨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지영 씨는 무슨 말을 들었어요? 예쁘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영 씨한테 지영 씨 예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쁘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영 씨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영 씨한테 예쁘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DB 형용사일 때 다니까를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해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동사 AV일 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문장 두 개 역시 있지요? 첫 번째 빨간색 부분은 듣는다니까 라는 것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말한다니까 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듣다와 말하다는 AV예요. 자, 듣다는 받침이 있는 동사 AV고요. 말하다는 받침이 없는 AV 동사이죠. 자, 이렇게 다니까 앞에는 형용사 말고 동사 AV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는다니까를 사용해야 하고요.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은다니까를 사용해야 해요. 의미를 볼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한국어 뉴스를 이해하며 듣는다니까 놀라워요. 자, 나의 기분, 나의 느낌은 뭐죠?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랍네요. 라고 지금 놀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놀랐어요? 그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한국어 뉴스를 이해하며 듣는다고 해요. 외국인 친구가 한국어 뉴스를 이해하며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저의 느낌, 뭐죠?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어 뉴스를 이해하며 듣는다니까 놀라워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래 있는 예문도 볼게요. 마리오 씨는 5개국어를 말한다니까 부러워요. 자,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은 뭐죠? 부럽다는 거죠. 자, 제가 부럽다는 느낌을 느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마리오 씨가 5개국어, 5개의 언어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의 느낌은 부럽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리오 씨는 5개국어를 말한다니까 부러워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죠. 자, 여러분 괜찮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벌써 종강이라니까 슬퍼요. 오늘 학생 식당 메뉴가 뚝배기 불고기라니까 빨리 가요. 자, 여러분, 종강이란 단어 명사죠? 맞아요. 그리고 뚝배기 불고기라는 단어도 명사예요. 하나는 받침이 있는 경우고요. 하나는 받침이 없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명사인 경우, 나운인 경우에도 이라니까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의미를 같이 볼까요? 벌써 종강이라니까 슬퍼요. 나의 느낌은 슬프다예요. 왜 슬프죠? 무슨 말을 들었어요? 벌써 종강, 종강이라는 이 단어는 수업에서 마지막 수업을 말해요. 마지막 강의를 종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매일매일 공부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강의예요. 종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의 기분은 슬프다, 슬퍼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그 아래의 문장도 볼게요. 오늘 학생 식당 메뉴가 뚝배기 불고기라니까
빨리 가요. 자, 빨리 가자는 생각을 했어요. 빨리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메뉴가 뚝배기, 불고기. 보통 학생 식당에서 인기가 많은 메뉴 중에 하나지요. 뚝배기, 불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니까는 앞에 명사, noun도 쓸 수 있는데 noun, 명사가 올 때에는 이라니까의 형태로 사용해야 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형용사일 때 DV, 동사일 때 AV, 그리고 명사일 때 noun까지 봤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나의 느낌이죠? 네.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나의 생각이에요. 자,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느낌을 느꼈나요? 라는 이유가 앞에 있다고 했어요. 자, 잘 보면 페이 씨가 병원에 입원하다라는 AV인데 자, 여러분, 뭐가 있어요? at, at, yet이라는 시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는 다니까 앞에 at 다니까, at 다니까, yet 다니까와 같이 at, at, yet의 형태를 같이 사용하면 돼요. 예문을 볼까요? 페이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과거의 일이네요. 입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 어떤 생각, 걱정을 했어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아래에 있는 것도 볼게요. 내일부터 비가 올 거라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자, 나의 생각은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무엇 때문에? 무슨 말을 들었어요? 내일부터 비가 올 거라고 해요. 미래죠, 여러분. 위에 입원했어요는 과거였고 아래에 있는 올 거라니까는 올 거예요 라는 미래예요. 자, 이렇게 다니까는 과거일 때도 쓸 수 있지만 미래일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올 거라고 해요. 올 거래요. 그러니까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서 내일부터 비가 올 거라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다니까를 사용해서 현재일 때, 과거일 때, 미래일 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지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다니까는 잘 보면 이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니까를 공부할 때 니까에서 까는 선택적이라고 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다니까의 까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형태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좋아요. 그러면 다니까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그럼 다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연습이에요. 자,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 빨간색 부분으로 내가 들은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이 들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니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겠어요 라는 나의 생각이 있죠. 이 생각은 왜 한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밖에 비가 온대요. 자,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밖에 비가 온다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겠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네요. 자,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의견이죠. 나도 가보고 싶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산의 야경이 아름답더라고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 남산의 야경이 아름답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까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남산의 야경이 아름답다니까 저도 가보고 싶네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야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야는 밤이라는 뜻이고요. 경은 경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밤의 경치를 야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볼게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자, 기분이 엄청, 기분이 무척,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라는 문장인데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자, 기분이 좋은 이유 앞에 있죠?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려요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린다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니은 다니까의 형태를 사용했죠. 자, 괜찮죠? 그 다음도 계속해서 볼게요. 빨리 가보세요. 자, 빨리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생각이죠? 빨리 가보세요. 자, 왜 빨리 가보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앞에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 선물을 준대요. 자, 선착순은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선착순 20명에게 선물을 준다니까, 선착순 20명에게 선물을 준다니까, 니은 다니까, 맞죠? 빨리 가보세요 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하다 공부했죠?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정말 훌륭하다, 그런 의미로 대단하다라고 했어요. 자, 왜 대단하다라는 느낌 생각을 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주 여행이 가능해졌대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우주 여행이 가능해졌다니까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만들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자, 다니까 두 번째 연습이에요. 두 번째 연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 보면 다섯 개의 구가 있지요. 그리고 다섯 개의 느낌이나 생각이 있어요. 자, 여러분, 힘들겠다, 보람이 있다, 많이 먹다, 기분이 좋다, 이해할 수 없다, 느낌이나 생각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자, 힘들다, 여러분 알 것 같고요. 보람이 있다도 알 것 같은데요. 보람, 보람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가 좋아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보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많이 먹다, 기분이 좋다, 이해할 수 없다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로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니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다. 자, 뭐하고 연결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다는 보람이 있다 하고 한번 연결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니까 보람이 있네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연결해 볼까요? 이번에 승진이 안 되었다. 승진이란 단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승진, 회사 같은 곳에서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승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승진이 안 되었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여러분. 승진이 안 되었다라는 것은 힘들겠다 하고 연결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번에 승진이 안 되었다니 힘들겠어요 라고. 힘들겠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이번에 승진이 안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이런 생각. 그쵸? 다니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토마토가 노화를 막는다라는 문장이에요. 노화는 예를 들어 피부가 노화된다, 몸이 노화된다라고 하면 점점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점점점점 늙어서 기능이 약해지는 것,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토마토가 노화를 막는다고 해요. 노화가 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뭐하고 여러분 연결하면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토마토가 노화를 막는다는 많이 먹다 하고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토마토가 노화를 막는다. 그럼 많이 먹다.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토마토가 노화를 막는다니까 많이 먹어야겠어요. 많이 먹어야겠어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토마토가 노화를 막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여러분?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 어떤 기분? 어떤 느낌? 기분이 좋다. 맞죠, 여러분?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기분이 좋다.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어떤 문장이 될까요? 그렇죠.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니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만들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이 두 개 연결해 볼까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성적이 좋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성적이 좋아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이해할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성적이 좋다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괜찮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다니까 문장을 서로 연결해서 완성해 보는 것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니까 마지막 연습입니다. 마지막 연습은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자, 이런 유형 이제 여러분 많이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화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와, 이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요 라고 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의 느낌,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그런 의미로 문장을 만들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여러분? 선물이 마음에 든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만들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제 취미는 요리하기예요. 제 취미는 요리하기예요. 요리하는 것이 제 취미예요. 자,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취미가 요리하기예요. 그러면 요리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 의미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문장? 네, 여러분 맞아요. 제 취미는 요리하기예요 라는 말을 하고 그것을 듣고 요리를 잘 하겠네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취미가 요리하기라니까 요리를 잘 하겠네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리하기는 여러분 명사죠. 그래서 라니까를 사용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네, 여러분, 자, 발표 준비가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할까요? 가가 나에게 발표 준비를 같이 하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고 나가 생각을 해요. 발표 준비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됐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발표 준비가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할까요? 라는 말을 듣고 발표 준비를 같이 하자니까 걱정이 덜 되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다니까인데 여기엔 지금 자니까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여러분 다니까는 다고 해요 라는 간접화법과 니까가 만나서 만들어진 문형이에요. 자, 그럼 간접화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태가 다고 하다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고 하다도 있고요. 그리고 냐고 하다도 있어요. 그리고
라고 하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고 하다 뿐만 아니라 자고 하다, 냐고 하다, 라고 하다도 자니까처럼 뒤에 니까와 만난 형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고 하다의 경우에는 자니까가 되고요. 냐고 하다의 경우에는 그럼 뭐가 될까요? 냐니까가 됩니다. 그럼 라고 하다의 형태는 그렇죠, 여러분. 라니까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할까요? 라고 같이 할까요? 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니까의 형태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발표 준비를 같이 하자니까 나의 기분, 나의 느낌 뭐예요? 걱정이 덜 되네요. 덜, 더의 반대 의미로 덜, 네, 알고 있죠? 자, 걱정이 덜 되네요. 왜 걱정이 돼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발표 준비를 같이 하자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이 덜 되네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언제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자, 질문을 받았어요. 언제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 고향에 돌아갈 거냐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갑자기 슬픈 느낌이 드네요. 자, 왜 슬픈 느낌이 들어요?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언제 고향에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별로 고향에 안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 질문을 들으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그래서 돌아갈 거예요 라는 냐고 하다로 바꿀 수 있는 형태의 문장 종류라서 여기도 냐니까가 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는 간접화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볼게요.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 자, 가가 이야기했어요.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기분? 그렇죠. 축하한다. 그런 기분 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다니까 정말 축하해요. 정말 축하하고 싶은 느낌,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축하하고 싶은 느낌, 생각이 들어서 합격했다니 정말 축하해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서 대화를 완성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어요. 다니까의 모양, 그리고 다니까의 의미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두 번째 문형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할 문형은 다니요라는 문형입니다. 자, 다니요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스크림이 뜨거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뜨거워요 라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믿을 수 없죠? 깜짝 놀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이 뜨겁다니요? 믿을 수 없는데요? 정말이에요? 오, 놀라워요. 뭐 이런 느낌, 이런 의미로 물어보고 싶을 때 뜨겁다니요, 다니요를 사용했어요. 자, 그럼 그 아래도 볼게요. 여름인데 눈이 내린다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계절은 여름인데 눈이 내리고 있어요 라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놀랍지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름인데 눈이 내린다니요 라고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다니요를 사용했어요. 자, 그럼 다니요의 형태를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덥다니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작은 운동장을 보고 크다니요 라고 했어요. 덥다는 받침이 있는 DB고요. 크다는 받침이 없는 DB예요. 자, DB 형용사일 때에는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다 똑같이 다니요 물음표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의미를 볼게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덥다니요. 어떤 사람이 덥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정말 덥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내 생각, 나는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덥다고 이야기를 하네? 정말인가? 믿을 수 없어. 어우 놀라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물어보고 싶을 때 덥다니요 라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아래도 볼게요. 이렇게 작은 운동장을 보고 크다니요. 어떤 운동장이 있는데 별로 크지 않고 작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와, 운동장이 정말 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넓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을 보고 크다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다니요 라는 형태를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운동장을 보고 크다니요, 믿을 수 없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장례식장에 가면서 빨간색 옷을 입는다니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안 한다니요. 자, 입다 라는 AB와 공부하다 라는 AB이고요. 입다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받침이 있는 AB예요. 자, 이렇게 다니요 앞에는 동사 AB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AB가 받침이 있을 때는 는다니요의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요. 받침이 없는 AB의 경우에는 니은 다니요의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자, 의미를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자, 장례식장은 장례식, 사람이 죽었을 때 의식을 하는 곳, 그것을 장례식장이라고 하죠. 장례식을 하는 곳. 자,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면서 빨간색 옷을 입는다니요.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는데 빨간색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입는 다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놀라운데요 라는 의미로 다니요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안 한다니요. 저는 열심히 놀 거예요. 내일 시험이지만 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공부를 안 한다니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DB일 때와 AB일 때 다니요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휴일도 아닌데 휴강이라니요 라는 문장과 저랑 동갑인데 언니라니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자, 빨간색 부분을 잘 보면 휴강 명사, 그리고 언니도 명사예요. 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죠. 자, 휴일, 어떤 사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은 휴강이래요. 내일은 휴강이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이에요? 믿기가 어려워요. 믿을 수 없는데요 라는 의미로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휴일도 아닌데 휴강이라니요. 무슨 일이에요? 진짜예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문장을 쓴 거죠. 그 아래 친구가 저에게 언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과 저는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언니라고 하는 것이 놀라워요. 왜 나한테 언니라고 하지? 정말로 나한테 언니라고 한 거예요? 라는 의미로 물어보고 싶어서 저랑 동갑인데 언니라니요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사일 때에는 다니요를 라니요, 이라니요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DB일 때, AB일 때, 그리고 명사일 때까지 다 형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볼게요.
3kg이나 늘었는데 살이 빠졌다니요. 담배 없이는 못 살면서 금연할 거라니요. 자, 여러분. 위에 있는 빠지다의 단어가 at, at, yot, 과거죠, 여러분. 빠졌다 라는 형태를 바꾼 거고요. 담배 없이는 못 살면서 금연할 거라니요에서 금연하다는 금연할 거예요의 미래 형태를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다니오는 앞에 있는 V가 과거일 때 그리고 미래일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과거일 때는 at, at, yot, 다니요의 형태를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미래일 때에는 을, 거라니요의 형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의미를 볼게요. 3kg이나 늘었는데 살이 빠졌다니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와, 오랜만이야. 그런데 살이 빠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3kg이나 늘었는데 살이 빠졌다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데요. 진짜예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빠졌다의 at, at, yot 과거 형태를 사용해서 다니요를 쓴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미래도 볼게요. 담배 없이는 못 살면서 없이는 못 살다. 그 말의 의미는 앞에 있는 이 음음을 아주 좋아하다 라는 의미예요. 담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꼭 있어야 돼요 라는 의미니까 그거 그 앞에 있는 담배를 아주 아주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럼 담배 없이는 못 살면서 담배를 아주 좋아하면서 금연할 거예요. 금연하다는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금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연할 거라는 말을 듣고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데요. 담배를 정말 좋아하면서 어떻게 금연을 할 거예요? 진짜예요? 믿을 수 없어요? 놀라워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다니요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미래예요. 을 거예요. 미래가 있어서 을 거 라니요 라고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다니요. 과거일 때, 현재일 때, 그리고 미래일 때 다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다니요를 사용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이에요. 첫 번째 연습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학기부터 시험이 없어진대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이 시험이 없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와, 놀라워요. 믿기 힘들어요. 거짓말 같은데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다니요를 사용하죠. 자,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시험이 없어진다니요? 라고 만들면 자연스럽겠죠. 없어지다. AB예요. 그쵸? 그래서 니은 다니요의 형태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저분이 선생님이시래요. 학생 같아요. 저분이 선생님이라는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놀라워요. 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맞아요. 저분이 선생님이라니요. 라고 만들면 되겠죠. 선생님은 명사니까 이라니요 라는 형태를 사용하면 되겠지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내일 눈이 내릴 거래요. 내일 눈이 내릴 거래요. 하늘에서. 자, 지금이 8월인데 이 말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 같아요. 라는 의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 8월인데 눈이 내릴 거라니요. 아직 내리지 않고 미래에 내리는 거니까 을 거라니요의 형태를 사용하면 되지요. 자, 그럼 그 다음 4번도 한번 볼게요.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미신을 믿지요, 여러분.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 그럴 리가 없어요는 믿을 수 없어요 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다니요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니요 라고 만들면 되겠죠.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장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한국은 과일값이 너무 비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 고향보다 싼 걸요? 우리 은걸요 공부했죠, 여러분. 제 고향보다 싼 걸요? 자, 그럼 너무 비싸요 라는 이것을 그래요? 믿을 수 없는데요?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의미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과일값이 비싸다니요? 제 고향보다 싼 걸요? 라고 만들면 되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문장 만들어 보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그럼 그 다음 연습도 같이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대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슬라이드에 다섯 개의 문장이 보입니다. 자, 이 다섯 개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놀랐을 때, 감탄했을 때,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용하는 다니요를 사용해서 한번 대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해볼게요. 1번은 제 룸메이트는 하루에 3시간만 자요 라고 했어요. 룸메이트가 3시간만 자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3시간만 자요. 자, 피곤하겠죠? 졸리겠죠? 자, 그럼 그런 의미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만 잔다니요? 낮에 졸리지 않대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2번 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 대통령과 친구예요. 대통령과 친구예요. 자, 이 부분을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이에요. 와, 대단해요. 놀라워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대통령과 친구라니요? 라니요. 앞에는 명사죠. 친구가 명사니까 라니요를 사용했어요.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럼 그 다음 3번도 한번 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다. 입원하다는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어떤 기간 동안 머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입원하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죠. 우리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선생님이 입원했다니요 라고 만들면 되겠죠. 과거니까 여러분 at, at, yot, 다니요를 사용했어요. 많이 다치셨대요 라고 문장을 완성했네요. 정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 없어요 라는 의미로 다니요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4번도 볼게요. 준이치 생일에 우리 같이 자동차를 선물할까요? 자, 여러분, 친구의 생일 선물로 자동차를 선물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와, 정말 비싼, 가격이 비싼 선물이지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의미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맞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선물하자니요. 너무 비싼 선물이잖아요 라고 만들면 되겠죠. 선물하다 라는 AB를 가지고 선물하자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어젯밤에 왜 학교 문장에서 혼자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춤을 췄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왜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춤을 췄어요? 자, 그 질문을 듣고 혼자 춤을 췄어요. 이 전체 문장. 저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렇죠.
운동장에서 춤을 췄다니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 없어요. 라는 의미로 자 다니요를 사용해서 췄다니요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두 번째 대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도 어렵지 않지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연습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다니오의 마지막 연습입니다. 자 마지막 연습은 역시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자 그럼 가와 나의 대화를 잘 보고 의미에 맞게 여러분들이 빈칸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대화부터 볼까요? 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미리 말을 못했는데 저 다음 주에 고향에 돌아가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 주에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요 라는 의미로 지금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쵸? 한국에서 계속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정말이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 없어요. 진짜요? 이런 의미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고향에 돌아가요 라는 부분을 바꾸면 되니까 다음 주에 돌아간다니요 라고 바꾸면 되겠죠. 다음 주에 돌아간다니요. 한국에서 계속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저 믿을 수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라는 의미로 돌아간다니요 라고 말했어요. 자, 두 번째 대화 볼게요. 페이 씨 생일 축하해요. 자, 생일을 축하했네요. 그런데 나가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제 생일은 한참 남았어요. 자, 여러분 한참 남았어요. 한참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일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라는 의미로 한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럼 아마 나의 생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가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한 이 말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물어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생일 축하한다니요 라고 축하하다라는 AB에 받침이 없는 AB니까 니은 다니요의 형태를 사용하면 되겠죠. 생일 축하한다니요. 제 생일은 한참 남았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죠 여러분? 자 그럼 세 번째 대화 볼게요. 겨울에는 온돌방이 최고예요. 자 온돌방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의 옛날 집, 옛날 전통 가옥, 전통 집에 따뜻하게 하는 난방시설, 따뜻한 돌을 사용해서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시설, 그것을 온돌방이라고 해요. 자, 그럼 겨울에는 온돌방이 최고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 온돌방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 저는 뭔지 모르겠네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다니오를 사용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온돌방이라니요? 놀랐어요. 그게 뭐예요? 자, 이 나가 지금 가에게 온돌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온돌방은 명사니까 이라니요? 라는 형태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4번, 네 번째 대화 볼게요. 저 사람은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가 제 친구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자, 가는 저 사람이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가 성격이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한 그것에 대해서 네? 정말이요? 저는 거짓말 같은데요? 라고 그런 의미로 물어봐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성격이 안 좋다니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성격이 안 좋다니요? 제 친구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대화 볼게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니까 시원하네요. 자, 어떤 사람들이 뜨거운, 뭐 찌개나 국 같은 뜨거운 국물을 마셨어요. 그것을 마신 후에 와 시원하다, 시원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나가 그 말을 듣고 시원하다는 말을 듣고 이상해요. 저는 너무 뜨거운데 이해할 수 없네요. 정말이에요? 오, 놀라워요. 거짓말 같아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시원하다를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시원하다니요? 라고 물어보면 두 사람의 대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서 다니요? 라는 문형의 의미를 같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도 같이 공부해봤어요. 그리고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까지 여러 가지 연습도 해봤어요. 자, 다니요?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자, 3강입니다. 12과 3강이고요. 먼저 3강에서는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었지요. 자,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2과의 본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2과.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게 없다니요. 이렇게 많은데요. 집들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좋으신걸요? 좋기는요. 음식이 입에 맞아요? 맛이 기가 막혀요.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입에 맞으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사실은 제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랬군요. 너무 배가 불러요. 맛있어서 많이 먹었나 봐요. 후식도 남아있는데? 걱정 마세요. 후식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예요. 지금 수원과 지영과 페이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1번 음식을 먹고 있다. 2번 친구를 도와주고 있다. 3번 집들이를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죠.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수원은 무엇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나요? 자, 1번 후식도 먹을 수 있는 것. 2번 친구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은 것. 3번 친구가 음식 준비를 도와준 것. 자, 어떤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2번 친구들 페이와 지영 씨가 수원이 준비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3번 질문도 볼게요.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수원은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다. 2번 페이는 수원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다. 3번 지영은 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했다. 자, 여러분 뭐가 다른 것이에요? 맞아요. 3번 지영은 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했다. 아직 먹지 않았어요. 이제 이 대화가 끝난 후에 후식을 먹을 거예요. 1번과 2번은 맞는 거죠, 여러분? 수원이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했고요. 페이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음식 솜씨를 칭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번 순서는 어휘를 배워보는 순서예요. 자, 오늘은 집들이, 특히 음식을 대접하는,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같이 첫 번째
어휘 표현부터 볼게요. 음식을 차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음식이란 단어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한국 음식, 뭐 고향 음식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이요. 음식. 그런데 음식을 차리다 라는 AV를 사용했어요. 음식을 차리다. 자, 여기에서 차리다 라는 이 단어는 준비하다 라는 의미예요. 음식을 준비하다 라는 의미로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차리다 라는 AV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집들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렸어요. 자, 집들이를 할 때 음식을 한 가지 종류만 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여러 종류,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하죠. 자, 그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차렸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입에 맞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입에 맞다. 자, 예문을 먼저 볼까요? 제가 준비한 음식이 입에 맞으면 좋겠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친구들이 먹을 때 맛있다고 하면 좋을까요? 맛없다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을 때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자, 여기에 지금 입에 맞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입은 여러분이 뭔지 알 수 있죠? 입.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니면 말할 때 말고도 음식을 먹을 때 사용을 하죠. 자, 입. 그런데 입에 맞다 라는 표현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의 맛이 마음에 들어서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입에 맞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을 때 그 나라의 음식이 고향의 음식과 달라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음식이지만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끼고 그 음식이 마음에 들어요. 음식이 마음에 들어서 이 음식 맛이 맛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입에 맞다 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반대의 의미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별로 맛있지 않아요. 그 맛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맛없다고 느껴져요. 그것은 입에 안 맞다예요. 입에 맞지 않다. 자, 그럼 예문. 제가 준비한 음식이 입에 맞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이 먹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 맛을 맛있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로 이 문장을 쓸 수 있겠죠. 자,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기가 막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다. 자, 기가 막히다는 두 가지 상황에서 조금 반대의 느낌이 드는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을 해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너무 나빠서 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볼게요. 우리 어머니께서 끓이신 된장찌개는 정말 기가 막혀요. 자, 기가 막히다는 너무 좋거나 아니면 너무 나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는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자, 그때 우리는 기가 막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너무 아름다워서 할 말이 없어요. 우와, 경치가 기가 막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의 의미. 반대의 의미도 기가 막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학생이에요. 아직 19살, 20살인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줌마, 아저씨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아니에요. 기분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할 말이 없을 정도 그런 상황, 그때에도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괜찮죠? 그럼 그 다음 표현도 같이 볼게요. 갈비가 하도 맛있어서 입에서 살살 녹네요 라는 예문을 보면 살살 녹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살살 녹다 라는 표현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여러분, 녹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얼음이 녹아요.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뭐죠? 녹다? 어떤 고체 상태, 딱딱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물처럼 되는 것, 액체가 되는 것을 녹다라고 해요. 살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조금씩 조금씩 녹는 모양을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살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의태어라고도 해요. 자, 살살 녹다라는 말은 그럼 조금씩 조금씩 녹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 살살 녹다를 음식에 사용을 하면 음식이 아주 맛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갈비가 하도 맛있어서 입에서 살살 녹네요. 이 말의 의미는 갈비가 정말 맛있어요. 입에서 금방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맛있어요. 라는 의미로 이런 문장을 만든 거예요. 괜찮겠죠, 여러분? 자, 살살 녹다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12과의 본문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수원과 지영과 페이가 지금 집들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원이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집에 두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는 표현을 했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과 같이 어휘와 표현에서 차리다라는 단어, 음식을 차리다, 여러분 기억나요?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음식을 차리다는 음식을 준비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럼 수원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준비한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 수원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보다 많이 준비를 했지만 저는 별로 준비한 게 없어요. 조금이지만 많이 드세요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수원이 친구들에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준비한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지영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린 게 없다니요? 이렇게 많은데요? 수원 씨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지만 말할 때는 차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영 씨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에이, 아주 놀라워요. 차린 게 없다니요. 많아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다니요를 사용했어요. 차린 게 없다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문형이죠. 이렇게 많은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수원이 말합니다. 집들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사실은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집들이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음식을. 자, 그런 의미로 집들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가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좋으신걸요? 라고 말을 했죠.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 요리를 만드는 실력, 그것을 요리 솜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리 솜씨가 좋으신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원이 이렇게 말해요. 좋기는요. 음식이 입에 맞아요?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한 표현이네요, 여러분. 음식이 입에 맞아요? 음식 맛이 마음에 들어서 맛있다고 느껴져요? 음식 맛이 맛있어서 먹을만 해요? 라는 의미로 음식이 입에 맞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 말을 듣고 그 질문을 듣고 페이가 말합니다. 맛이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다는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대화에서는 아주 맛있다는 뜻이지요. 맞죠, 여러분? 기가 막히다에서 이 기는 몸 안에 있는 기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것이 몸 안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힐 정도로 맛있다는 뜻이죠. 기가 막혀요.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아주 맛있는데요. 입에 음식을 넣었는데 금방 없어져요. 모두 녹아요. 그렇게 느낄 정도로 맛있는데요 라는 뜻이죠.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대화 또 볼게요. 수원이 말합니다. 입에 맞으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 다행이에요. 다행은 무슨 뜻이죠?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잘 됐어요 라는 의미로 다행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자, 지금 수원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 다행이다 라는 느낌을 느꼈지요. 왜 느꼈죠, 여러분? 무엇을 들었죠? 페이 씨가 입에 맞는다고 말을 했어요. 맛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쵸? 그 말을 듣고 아, 입에 맞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느낌 다행이에요 라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다니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음식을 차리는 것을 수원의 친구가 많이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 다음 문장이요. 그랬군요. 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 배가 부르다. 반대말 배가 고프다. 맞죠, 여러분? 너무 배가 불러요. 맛있어서 많이 먹었나 봐요. 음식이 입에 맞아서 많이 먹었나 봐요. 자, 지영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수원이 후식도 남아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후식이 뭘까요? 식사를 한 후에 먹는 음식이요. 디저트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그냥 디저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예를 들면 밥을 먹은 후에 가벼운 음식, 뭐 과일이나 차 같은 것을 마시고 먹지요. 자, 그것을 우리는 후식이라고 해요. 지금 지영 씨가 음식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나 봐요. 배가 불러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수원이 이거 음식 준비한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식, 식사 후에 먹을 음식도 있어요. 남아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지영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후식 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후식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의 배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후식배, 밥을 먹는 식사배와 후식배가 같이 있지 않고 따로따로 같이 있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그것을 따로따로라고 합니다.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후식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 말의 의미는 저 후식도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배부른데 이거는 식사배예요. 여기에 있는 후식배는 아직도 있어요.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후식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세 사람의 대화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말해보는 연습 다시 이따가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더 말해봅시다 순서예요. 3급에서는 더 말해봅시다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기 연습을 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더 말해봅시다 시간에 표현을 가지고 더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표현을 볼까요? 여러분, 문장 3개. 를 보면 뭐가 있어요? 시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자, 한번 써볼까요?
시험, 건강, 한국어 공부 모두 다 명사죠, 여러분. 그리고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을, 을이 있고요. 그 뒤에는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죠. 단어가 있죠. 자, 여러분,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을을 위해서라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이 목적, 나오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대학원 입학시험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입학시험이에요. 시험. 그쵸? 대학원에 입학하는 입학시험,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을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표현하는 것이 을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해요. 자, 매일 운동을 해요. 이 행동을 하는 건데 이 매일 운동을 왜 하죠?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죠? 건강이요. 건강, 이것이 목적이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 매일 운동을 해요. 자, 그럼 그 아래도 볼게요.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한 행동이죠. 근데 무슨 목적? 한국어 공부가 목적이에요. 이것을 이루려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이루려고,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죠. 를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세 개의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말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목적? 취업. 취업, 회사에 취직하다. 그것을 취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저는 취업을 위해서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이 사람이 목적, 뭐죠? 취업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행동을 하죠.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두 번째 볼게요. 창문을 잠깐 열어놓았어요. 창문을 잠깐 열어놓았어요. 행동이에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환기. 그럼 어떻게 바꿔요? 받침이 없으니까 환기. 맞아요. 환기를 위해서. 다시 문장을 읽어보면 교실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잠깐 열어놓았어요. 창문을 잠깐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목적, 무엇을 이루려고? 교실의 환기. 환기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공기를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공기가 좋지 않아서 교실의 공기를 바꾸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잠깐 열어놓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 아래 볼까요? 배우들이 땀을 흘려 연습하고 있대요. 배우들이 땀을 흘려 연습하고 있대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여기에 있어야 해요. 성공. 공연의 성공.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공연의 성공을 위해서 배우들이 땀을 흘려 연습하고 있대요. 자, 공연의 성공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이루려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배우들이 땀을 흘려 연습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 괜찮죠? 오늘 공부한 거 을을 위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말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2과에서는요, 여러분 문형 두 개 또 공부했고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 말해보는 연습까지 오늘도 많은 것을 공부했어요. 선생님과 공부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혼자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잘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